자, 여러분들 오늘은 요 민물장어, 민물장어와 전복, 네, 금상어가에서 온 민물장어와 전복을 먹어볼 겁니다. 금액은 이 전복이 한 세트 28,000원, 그리고 이 장어, 민물장어 요게 이제 26,500원, 택배비는 4,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. 자, 제품 구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제가 자세하게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는 방법은 이렇게 얼려서 오면은 미온수에 살짝 이제 해동시켜 가지고 이 상태로 바로 뭐 전자레인지 조리해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이게 조리가 지금 된 완성형 상품이다 보니까, 네, 저는 좀 더 맛있게 전복은 버터구이, 그리고 이 녀석은 숯불에 좀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팩은 버터구이, 네, 마늘 넣고 버터구이, 그리고 한 팩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로 먹으면 된다 하거든요. 자, 일단 버터구이 한 팩 만들어 봅시다. 이야, 향 죽인다. 지금 요거 전자레인지에 바로 이제 해동, 미온수로 충분히 해동시켜가지고 전자레인지만 30초 돌렸는데,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면은 막 쪄낸 것처럼 맛이 좋다 하거든요.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 돌린 거, 그리고 저 버터구이. 아. 자, 여러분들 이제 장어를 굽고 한번 또 한 잔 또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장어는요, 요 상태로 해가지고 배송이 오는데 익힌 거예요. 민물장어, 양념도 다 돼 있고 이제 익힌 건데, 요거는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 집에 팬, 프라이팬 같은 거로 바로 이제 구워서 바로 이제 드셔도 이제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이 금상어가에서 컨텐츠를 제작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우리 항상 이렇게 협찬 및 광고는 항상 이렇게 투명하게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, 야, 장어도 기가 막히다. 오, 야. 익을 동안 우리 또 전복, 버터구이 또 먹어봐야죠. 아, 이거 복분자, 이거 와이프 임신했을 때 고창 가서 사왔던 건데 시원하게 가지고 먹네요. 아, 좋아서. 자, 이건 홍사운드님의 집가라. 자, 전복은 역시 버터구이야. 어우, 버터구이 하나 더 먹읍시다. 장난 아니네. 야, 미쳤다. 장어도 하나. 아우, 적당한 게 달달하면서 너무 짜지 않고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. 아, 사실 여기가 금상어가가 제가 전에 앙티모, 그 아기 간을 한번 저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다른 진짜 해산물도 맛있는 곳이 많았는데, 아, 역시 음식 퀄은 제가 딱 기대하고 있었어요. 상당히 훌륭할 거라는 걸 제가 좀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. 아, 많이 달아 보이는데, 아, 그렇게 많이 달지 않습니다. 적당히 단맛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습니다. 한 잔 기가 막히게 말아봅시다. 아, 이거 저 그 인스타에서 본 건데, 자, 딱 넣고. 탄산수 청량함을 위한 탄산수를 살짝.
아유, 사사. 바로 이거 좀 쪄가지고 급냉시켰던 거라 바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이빨만 빼고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생전복음 오독한 식감으로 해서 딱딱딱딱 씹는 느낌이 좋다면, 찐 전복이나 익힌 전복은 부드러워지고 좀 쫀득한 맛이 정말 일품이죠. 아우, 좋다. 와우. 요거는 초생강 절임 따라 안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. 야, 기가 막히다. 요 장어가 거의 이제 1차적으로 익혀서 오니까 되게 간편해요. 좋다. 하, 끓이. 여러분, 이거 전복 하나만 먹고 싶다. 와사비는 여기 주더라고요. 어우, 삼광와사비 좋은 와사비 쓰시네. 변기에 일어서서 소변 볼 때 최대한 안 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, 보니까. 아, 내가 내가 TV에서 보던 색깔은 요 색깔이 아니었는데. 아, 아무튼 그리고 잔은 채워야 맛이죠. 하나 싸먹어봅시다. 장어 또 이것도 싸먹으면 기가 막히죠 또. 아,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깻잎, 마늘 해가지고 딱 싸서 먹어도 기가 막히죠. 자, 제가 이거 참피디 형님한테 배운 거. 깻잎을 딱 치면은 어우, 향이 갑자기 훅 살아나요. 거기다가 오늘 맛있게 잘 익은 장어. 아, 크게 두 점 올리고 마늘에 와사비만 살짝 찍어서 탁 이렇게. 자, 쏴서. 양념이 되게 진해 보이잖아요. 생각보다 은은합니다. 많이 달지 않고 짠맛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. 이번 말복 복다리 요걸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. 진짜 이 장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와사비만 딱. 너무 야, 기가 막히다. 한 잔 더 빨리 말아야겠다. 쏴서. 아,
그럼. 야, 버터구이 기가 막혀, 진짜. 야, 미치겠다. 군자. 자, 쏴쏴. 바삭. 아. 아우. 자, 요 잔 한 잔 또 즐기면서 사자. 아예 5대5로 섞어볼까? 서서. 아우. 아이, 별 말씀이요, 용진 형님. 별 말씀을요. 바이바이. 자, 이제 남은 한 마리는 에어프라이어에 덮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아, 장어 크기가 커서 요거 한 덮밥으로 하면 세 그릇도 나올 것 같아요.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기가 막히다. 오. 자, 밥 위에, 자, 게장을 올리고, 파 대신 청양고추, 그리고, 채생강. 자, 와사비도 좀 올려주고, 간장, 물엿, 이렇게 맛술, 후추. 이렇게 가지고 넣은, 덮밥 소스 제가 직접 만든 거를, 뿌려주면, 자, 이렇게. 장어 덮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세 그릇까지는 조금 무리가 없고 이제 큰 그릇으로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덮밥은 이렇게 덮밥으로 좀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장어 한 마리 남은 걸로 덮밥을 아주 만들었습니다. 한번 맛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
아, 여러분들, 이 장어덮밥은 와사비, 그리고 채생강, 청양고추까지 해가지고 딱 넣어서 비벼서 좀 먹으니까 이 덮밥이 자칫 이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맛을 다 잡아주면서 아,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올해는 이 민물장어, 아니면 전복, 요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말복, 복다림 해보시면 어떤가 제가 좀 추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신 금상어가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금상어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